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여기가 대명역입니다. 요 앞에 여기가 바로 대명역이에요. 대명역 앞에 여기 대도로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오늘 정말 참한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명역 바로 위에는 여기 계룡리십을 짓고 있죠. 여기 천세대가 좀 넘는 세대인데 올해 입주합니다. 입주하면 또 주변이 확 밝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오늘 건물은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뭐 주차도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가격도 아주 편해요. 요즘 뭐 70평대 건물들, 뭐 신축 건물들 보면 어떤 거는 뭐 20억이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요즘 막 시세가 많이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론 구축 건물이긴 하지만 위치 대비 이런 걸 저런 걸 좀 따졌을 때 아 정말 괜찮다. 아마 여기 동네랑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 이 건물이 정말 잘 나왔구나 할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대명역 걸어서 한 3분 하면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데 벌써 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 이 건물이 이제 앉아 있는 땅은 약 한 9평수 한 70평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원룸 투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주차가 거의 뭐 1대1 주차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이 이렇게 코너변에 접해 있고 북쪽 8m 그리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6m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이렇게 보면 참 예쁘죠. 오히려 코너 건물들이 어찌 건물이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코너 건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차장 현황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주변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여기 잠깐 뭐 사무실에 들리거나 이쪽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세입자 차는 아니고 근처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차인 것 같아요. 주차 라인은 이제 좌측편에 5대 그리고 우측에도 주차 라인이 5대 그리고 총 10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건물 앞쪽이라든지 코너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처럼 이런 골목 라인 쪽이라든지 주차를 하시면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라든지 주인분은 뭐 주차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투룸은 보통 그냥 옆집처럼 요런 창들이 원룸 투룸에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베란다 창 자체가 크네요. 세입자들도 이런 창이 큰 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여기 외벽에는 이렇게 창을 보니까 참 크게 창을 빼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게 계단실인데 계단실로 전부 다 통유리로 지금 해두신 것 같은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주인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기 계단실 밑에 이렇게 창고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2층인데 자, 2층도 이렇게 계단실 통창이 이렇게 다 계단실 쪽으로 창이 다 나 있어서 계단실도 참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총 이렇게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2개와 투룸 2개 그런 구조인데 여기 있는 방칸살이 참 커요. 방칸살이 커서 뭐 세입자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오랫동안 뭐 거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새 노이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라든지 건물 평수를 비교해서 가구 구성을 보면 아, 이 집이 다른 집보다 훨씬 크구나 라고 충분히 짐작이 또 돼요. 그래서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실 때 세입자 방까지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조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하고 2층하고 3층은 이제 배열이 똑같아요. 저기 앞쪽에 여기 두 개는 투룸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있는 요 구조는 원룸 구조. 그래서 투룸 2개, 원룸 2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의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하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는 방 3칸 구조로 뭐 한 30평대 정도 그런 구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저렇게 이렇게 화분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쪽에도 짐이 많이 있네요. 보통 뭐
주인 세대 오래 거주하시면 짐이 계단실에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아침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옷을 완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는데 여기 바로 보이는 게 앞산입니다. 앞산이고 바로 앞쪽에 높은 건물들이 많죠. 여기가 대로변에 여기 바로 대명역이 위치해 있고 요 뒤로 보면 전부 다 다가구 건물이 다가구 건물 원룸 투룸 있는데 이쪽에는 임대 수요가 참 많아요. 그리고 대구의 원투룸 뭐 이렇게 찾는 수요자들이 대명동 대명역 안지랑역 부근에 가면 원룸이 많이 있다라고 다 알려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대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계룡 61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계룡 61 아파트입니다. 여기 올해 한 말쯤 그때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참 기대가 되고 요 앞에 여기 코스모스도 이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명역 바로 뒤편에 위치가 정말 좋은 여기 다가구 건물 제가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5개 투룸 4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240제곱미터 구평수로 72.7평 건물 평수 420제곱미터 구평수로 127평 건축년도 2007년 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북쪽 8m 동쪽 6m 현재 매매가 12억 3천, 대출은 지금 적어요. 그래서 현재 대출은 농협에 1억 5천 쓰고 계시고요. 보증금이 이제 세입자만 3억 이제 받아두셨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7억 8천 인수가격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50만원, 이자 제외하고 106만원 남는 그런 건물이에요. 주변에는 지금 각종 사무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남대구 세무서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무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각종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쪽 주변에 많이 찾고 시내에서 수요자도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임대 수요가 짱짱해서 임대업 하기에는 참 좋은 입지니까 다시 한번 더 그 건물과 그런 장점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대명동 홈플러스도 가까이 있고 바로 내려가면 관문시장도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기도 참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발전만 남은 게 바로 이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쪽으로 정말 미래가 좀 밝은 동네라고 생각이 들고 대명동 중에서도 현재 이 위치가 정말 나중에 그리고 향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투자 가치도 충분한 그런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